오늘은 타조 이야기입니다. 타조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새 중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. 다 자란 수컷 타조는 키가 최대 약 2.4m, 몸무게 약 155kg입니다. 날개는 퇴화하여 날지 못하지만 달리는 속도가 빨라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고 직경이 약 2인치인 큰 눈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 먼 거리에 있는 포식자를 발견하기에 용이합니다. 보통 수컷 한 마리가 암컷 3에서 5마리를 거느리는데 수컷이 모래 위에 만든 오목한 곳에 암컷이 6에서 8개의 알을 낳습니다. 한 둥지에 여러 암컷이 15개에서 30개, 때로는 60개까지 알을 낳고 주로 수컷이 알을 품고 부화기간은 40일 정도이며 새끼는 4년 정도 되면 다 자랍니다. 부화가 끝나고 타조알 껍데기는 두꺼워서 컵으로 사용할 수 있고 깃털은 모자나 장식품으로 가죽은 고급 가방이나 핸드백 재료로 사용되며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